안녕하세요. 영스플룻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레슨 4 들어가는 날이고요. 이 단원에서는 다장조의 음계와 다장조의 곡들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고 쓰여져 있어요. 다장조가 뭘까요? 앞에 샵이나 플랫이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게 다장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배울 스케일 중에 가장 쉬운 스케일이 되겠습니다. 좀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80. 60. 한 박자에 세 개씩 들어가야 됩니다. 80. 58페이지 6번은 박자표 보시면 8분의 3박자로 바뀌어 있죠. 그러니까 8분음표가 한 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. 한마디에 세 박이 들어가야겠죠. 그래서 도, 둘, 셋, 솔, 둘, 도, 미, 레, 도, 레, 둘, 솔 이렇게 카운팅 해주시면 되세요. 100. 60. 90.
60페이지에 이중주도요. 보시면은 8분의 3박자라서 8분음표를 한 박으로 체킹하시면 됩니다. 61페이지 이중주도 보시면 8분의 3박자라서 마찬가지로 8분표를 한 박으로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0.
네, 이렇게 오늘 레슨 4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오늘 곡이 좀 많아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